수제비의 하이라이트. 자, 여기다가 제가 이 치즈가루를 좀 넣고. 치즈가루? 아, 칼라 수제비네. 네, 치즈가루 넣고 2분의 1티 정도. 반컵 정도를 물을 부어서 수제비이기 때문에 네. 좀 느끼나게. 느끼나게? 느끼나게. 한 컵이 한 컵이에요. 쫀득쫀득하게 하는 거 네. 올리브 기름. 올리브유를 섞는 거예요? 네. 저기 반죽은 기름도 더하는 것도 처음 봐. 더 쫄깃하라고. 아, 근데 빨간색이었는 줄 알았더니 노란색. 와, 이쁘다. 치즈가루 노란색 나고 있어. 아. 치즈가루. 예, 네, 이거는 지금 이 방앗잎을 갈아서 액기스를 만들어서 이거를 파란색을 만들 거예요. 반죽 자체에 방앗잎을 쓰는 건 정말 처음 보거든요, 저거. 아, 그래요? 네. 국물에다가 저걸 곁들여서 넣긴 하는데 그 과감하게 쓰시는데요?